여러분 정말 사랑하며 살아야 합니다. 예수를 믿으셨다면 이제는 사랑만 하며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예수님이 두 가지로 요약하셨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또 하나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계명의 요약입니다.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부터 예수 처음 믿을 때부터 그렇게 살았다면 우리의 가정 문제 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우지 못할 교회, 시험 든 교회 있을 수도 없습니다. 세상도 다 변화될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하나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이 계명 하나 제대로 지키고 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어도 이렇게 힘들게 어렵게 가정 문제, 교회 문제, 나라 문제 이렇게 문제가 많이 있게 사는 겁니다. 8절에 보면 사랑만 끝까지 남는다고 그랬습니다. 모든 것이 다 사라질 때가 옵니다. 그 어떤 것도 여러분 한평생 열심히 살고 붙잡고 살았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다 없어져 버린다면 그 얼마나 허무하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냐 말이에요. 진짜 끝까지 남는 거 붙잡고 살아야지. 그게 사랑입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우리는 부분적으로 알고 부분적으로 예언합니다. 그러나 10절에 온전한 것이 올 때에는 부분적인 것은 사라집니다. 이제 여러분이 뭘 붙잡고 있든지 끝까지 남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어린아이 수준에서 보는 거하고 어른이 보는 거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10절에 11절에 보면 내가 어릴 때에는 말하는 것이 어린아이 같고 깨닫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고 생각하는 것이 어린아이와 같았습니다. 그러나 어른이 되어서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렸습니다. 여러분 나이만 먹지 말고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은 나이 든 만큼 사랑하는 사람이 되었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 운동장 꽤 커 보였는데 나이 들어서 고향에 가서 그 초등학교 가보니까 이 동네 놀이터 같은 조그만 운동장이어서 깜짝 놀란 일이 있죠. 어린 아이가 보는 것과 어른이 보는 것은 다르다는 것. 영적으로도 어린 아이인 사람은 돈이 제일이고 세상 성공이 제일이고 세상에서 잘 되는 게 제일이고 집 커야 좋고 차가 커야 좋은 영적으로 어린 아이니까. 그러나 영적으로 장성하게 되면 그러면 사랑보다 더 귀한 거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다 의미가 없고 진짜 귀한 건 사랑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그렇게 영적으로 성장했는가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13절 말씀에 유명한 말씀을 하시죠.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 으뜸은 사랑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있어도 여러분 안에 믿음, 소망, 사랑 세 가지는 항상 있어야 됩니다. 이건 절대 잊으시면 안 됩니다. 예수님 때문에 나는 모든 죄 사함 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이 믿음, 이 믿음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세상이 전부가 아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예수님은 반드시 재림에 오시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진다. 이 소망이 있어야 구원받은 사람. 그런데 믿음, 소망, 사랑 항상 있어야 하지만 으뜸은 사랑이라고 했는데 무슨 뜻인가?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믿음은 거짓이라. 소망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그 소망은 가짜라는 것. 여러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있으면 그러면 사랑하게 됩니다. 다윗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렇게 고백했습니다. 다윗은 진짜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계시고 자기 목자가 되시는 걸 믿었습니다. 그랬더니 가진 게 있냐 없냐 상관이 없었습니다. 부족함이 없었어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이려고 13년 동안이나 쫓아다녔는데 그는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죽일 수 있는 기회가 두 번이나 왔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종인데 내가 죽일 수는 없다. 그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그러면 그 다음에 또 쫓아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데도 다윗은 여전히 개인적으로 사울을 손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진짜 믿으니까 사랑할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겁니다.